지난 주간에는 저희 교회의 단기 선교팀 17명이 폴란드 바르샤바에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출발해서 금요일 날 밤 늦게, 그저께 밤 늦게 드레스덴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정확한 일정으로 따지면 4박 5일의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폴란드는 카톨릭 국가입니다. 국교로 카톨릭을 지정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80%, 90%가 카톨릭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 카톨릭과 이 정치가 밀접하게 관련이 맺어져 있는, 그래서 카톨릭에 대해서 나라에서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또 카톨릭도 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이 아닌 개신교 교회들은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도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카톨릭에서 하는 것들은 거의 웬만하면 다 허용을 해주지만 개신교에서 뭘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하나 공식적으로 등록해서 열려고 하면 굉장히 서류라든지 많은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져서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독일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나라입니다. 드레스덴을 중심으로 본다면 자동차로 동쪽으로 1시간 정도만 달리면 폴란드 국경이 나타납니다. 이번에 선교여행을 가게 된 곳은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입니다. 독일어로 바르샤우라고 하죠. 바르샤바까지 갔다 왔는데 드레스덴에서 쉬지 않고 자동차로 달린다고 하면 6시간 정도면 도착하는 곳입니다. 약 620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에 있습니다. 가면서 휴식도 하고 또 점심 식사도 간단하게 하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한 8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가서 바르샤바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바르샤바 임마누엘 교회라는 한인교회와 더불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신미순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시는 교회인데 한국인 교인들도 있고 또 폴란드인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사역하는 교회이고 또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폴란드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또 야외에서 문화과학궁전이라는 궁전이 그 시내에 있는데 그 시내의 한복판에서 폴란드 사람들이 예배를 함께 야외에서 매 주일마다 드리게 되는데 한참 많이 나올 때는 25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 핍박과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좀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런데 매주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목사님이시고 또 선교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신미순 선교사님과 협력해서 두 번의 길거리 찬양 전도를 했습니다. 한 번은 화요일 날 오전에 바르샤바 중앙역 앞에서 했습니다. 혹시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저게 저 뒤에 보이는 큰 건물이 문화과학궁전이라는 곳이에요. 러시아에서 지어준, 그래서 러시아가 옛날에 통치했던 나라들에는 대부분 저와 비슷한 모양의 건물들을 하나 지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에 보니까 지금도 극장이 있고 쇼핑도 있고 아마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과학궁전이라고 하는데 그 문화과학궁전이 저 정면에 보이고 이 반대편에는 바르샤바 중앙역이 자리 잡고 있는, 중앙역이 있고 밑에는 또 지하철, 중앙역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그런 통로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한 번에 길거리 찬양 전도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목은 이미 저희가 11시 전에 도착했는데 이미 그 신디사이저를 갖고 연주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리를 다 잡고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약간 옆으로 나와서 저렇게 찬양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통로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옆이 계속 통로라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소인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지켜보면서 또 저희 찬양을 듣고 노래를 들었던 그런 곳입니다. 또 한 번은 수요일 오전에 바르샤바 대학교 정문 앞에서 했습니다. 지금 저 이 사진은 지금 그 중앙역 앞에서 하는 찬양이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이제 바르샤바 대학 정문 앞에 있는 거리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저희가 플랜카드를 저렇게 써서 우리가 비치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꾸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기 있는 말씀이 거기 위에 있고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한국말과 또 폴란드어와 영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연주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은 지켜보다가 또 저렇게 성경 구절을 읽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이 두 구절이 적혀 있는 성경 구절을 지나가다가 음악을 들으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나라는 관심을 갖고 저렇게 지켜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죠. 저 사람도 굉장히 지금 유심히 저렇게 성경 구절을 읽고 있는데 저희가 드레센에서 찬양 전도할 때도 저희가 쓰여진 성경 구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의외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꼬박꼬박 읽고 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저렇게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그들 가운데 전달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기도 하죠. 찬양을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지는 메시지도 복음이 되고 또 현수막에 쓰인 성경 구절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주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우리의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를 묻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신민수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세 명의 자녀들이 있어요. 폴란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폴란드 말을 잘하죠. 그들이 응대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매일 저녁에 2시간 정도의 선교 음악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 음악 프로그램을 짤 때는 항상 그렇게 했었는데 일부는 오페라, 아리아 또는 가곡, 또 클래식 연주, 또 우리가 그 잘 들을 수 있는 어떤 가요들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중간에 복음 메시지를 잠깐 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2부에는 성가곡, 찬양곡을 위주로 해서 이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장거리를 이동해서 8시간 이상을 이동해서 좁은 차 안에서 있다가 그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10시에 저희가 출발해서 그 전에 큐티하고 식사하고 큐티하고 나누고 이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출발해서 11시에 나가서 노래를 하고 또 돌아와서 급하게 밥을 먹고 또 잠깐 또 준비해서 4시까지는 가서 또 미리 준비를 하고 또 6시 반에 음악회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들 최선을 다해서 찡그리는 사람 없이 이렇게 피곤한데 자꾸 이렇게 많은 것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한 명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하고 또 노래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희의 노래와 또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그 3일 연속 선교 음악회를 열었는데 바르샤바 임마누엘 교회가 저 장소를 매 주일마다 빌려서 예배 장소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 동네의 문화회관입니다. 그리 크지 않은 공간이지만 조금 작은 사이즈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 또 저에게 정말 좋은 것은 에어컨이 작동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덥잖아요. 이렇게 더운데 그 안에는 중간에는 추워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날씨가 굉장히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이 나오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아주 황송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갔던 그 선교 단기 선교회는 길거리에서만 하든지 땡볕이 내리치는 쨍쨍 내리치는 땡볕이든지 아니면 천막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어떤 피아노도 제대로 없는 그런 장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피아노도 있지 그다음에 안정적이고 소리가 울림이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가 노래하거나 연주하는데도 좀 힘이 덜 들었던 옛날에 비해서 과거의 선교회에 비해서는 굉장히 힘이 덜 들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황송한 장소에서 이번에는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화요일 저녁에는 주로 한국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폴란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자매 그 목사님 자녀가 통역을 해주었고 또 화요일날에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가 그 지역에서 해야 될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분들이 주로 모였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될 선교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해서 화요일날은 그렇게 했고요. 수요일과 목요일날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의 폴란드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좀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 명의 폴란드 분이 계시는데 일부러 아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것에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왜 일부러 안 하냐? 이분들은 자기들이 못 살고 어렵고 힘든 분들인데 자기들에서는 냄새도 나고 행색도 누추하고 근데 음악회를 하는데 자기들이 가면은 좀 피해가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안 온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그렇게 들었다. 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못 온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좀 가슴이 아팠어요. 사실은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면서 이렇게 음악회를 하면 집시들만 모아놓고 한 적도 있었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음악회를 또 최상의 음악회를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번에는 저렇게 짜여진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어떤 스스로를 작게 여겨서 오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굉장히 폴란드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시간에는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화요일날은 한국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 가곡을 좀 여러 곡 넣었고 수요일과 목요일날은 우리 또 신형제가 폴란드 가곡을 또 부를 수 있는 게 있어서 폴란드어로 된 노래도 부를 수 있었고 복음적 메시지를 담긴 곡들을 다수 넣어서 함께 연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폴란드 분들도 수준 높은 연주를 접하고 나서는 굉장히 놀랐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냥 작은 음악회 저장소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저장소에서 무슨 뭐 누가 와서 하겠나 이런 마음을 갖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와서 들어보니까 이거는 여기서 할 게 아니고 좀 더 큰 공연장에 가서 해야 될 건데 이런 데 와서 해줬다라는 것이 자기들은 너무 놀랍고 이런 음악회를 여기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들에게는 너무 경이로웠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자그마한 음악회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너무 수준 높은 음악회라서 놀랐고 복음 때문에 이렇게 와서 연주를 한다는 것에 큰 감동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음악회를 할 때는 현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또 귀한 것 하나가 있는데 현지의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될 그런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새로운 비전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며칠 동안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현지인들을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것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속 그곳에 남아있으면서 그 일을 해야 될 분들이 저희로 인해서 힘을 얻고 격려를 얻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어쩌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단기 선교를 가면서도 저희가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지만 그 사역 중간에 거기 있는 분들이 저희의 음악을 들으면서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얻고 세임을 얻었다고 그러고 또 내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고무되는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지역에서 알바니아나 헝가리나 아니면 그 우크라이나나 이 지역에서 그분들이 그 일을 계속하는 그 힘을 주는 것들은 어쩌면 선교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세임을 얻고 또 사역을 감당할 만한 재충전이 일어나는 것도 정말 귀한 사역인데 이번에도 동일한 결과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를 담임하시는 신미순 선교사님 또 3일 내내 저희 음악회를 참석하면서 또 함께 했던 바르샤바 UBF 자꾸 USB라고 하려고 그래요. UBF 선교사님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 지체들 이런 분들이 세임을 얻고 너무 위로와 회복이 되었다고 전해달라는 이야기를 간곡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바르샤바 교회, 임마누엘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이제는 또 더 새롭게 장을 열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하죠.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두 사람이 함께 다니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두 사도라는 말은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첫 번째 파송을 받아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하죠. 바울은 전체적으로 세 번의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다녀온 이후에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보고를 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가는 곳마다 굉장히 많은 심각한 핍박들을 받았습니다. 여러 번 돌에 맞기도 했는데 여러분 13장, 14장이니까 다 두 장에 걸쳐서 1차 선교 여행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사건이 등장하면서 13장이 시작되는데 이 짧은 두 장에 걸쳐서 쭉 읽어보시다 보면 알겠습니다만 돌에 맞았던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심지어 루스드라라고 하는 바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바로 전에 있는 내용인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아서 거의 그냥 돌에 한두 번 맞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돌무더기로 맞아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그런 상황까지도 겪었던 그런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선교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행을 했던 일들을 보고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는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를 보고하면서 자기 자신을 파송해준 교회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이 둘을 파송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후원을 냈고 또 이들이 사역함에 있어서 기도로 동참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간략하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있었던 사실을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 단기 선교에 참석했던 지체들이 간증하는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이 간증은 그들이 하면서 얻었던 은혜를 나누기도 하겠습니다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어떻게 그들 가운데 복음의 문을 여셨는가 마치 이렇게 바울사도가 보고했던 것처럼 아마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들을 본인들이 경험하고 느끼고 은혜받은 것들 도전받았던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17명만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후원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 이 일에 감사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깊이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 교회를 또 사용하셔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도 인해서 우리가 저희가 넉넉히 잘 그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저희가 또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 고백을 나눌 때 함께 기도하고 후원했던 모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한 계속해서 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